등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유리 갤러리 뭐 여기저기 관광하는 거. 삶에 대한 체계화와 구체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한명숙 씨에게 남이섬 관광 일정을 짜는 개별 과제가 주어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읽어보세요, 우선. 하연남 씨에게 연기 연습을 주도하게 한 이유도 아버지. 미로 검사에서 나타난 그녀의 부족한 통제력과 현실 판단 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었지요. 조금 더 시원해야 이렇게 하세요. 참가자들 특성에 맞는 개별 과제를 부여한 것은 젊었을 때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자 한 것입니다. By noticing new things, you come to see you didn't know this thing as well as you thought, and then your attention naturally goes to it. And as you're noticing new things, what happens is the neurons are firing and you become more engaged and involved in the thing that you're noticing.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을 참가자들이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닙니다. 침 바꿔지는 게 지옥. 손아지만 지키는 겁니다. 아까 여기서도 얘기를 했는데 처음 오는 날부터 처음부터 모든 일을 스스로 해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노인으로 대우받는 것에 익숙해 있던 이들. 30년 전처럼 모든 일을 스스로 해야 하는 이곳의 새로운 상황이 낯설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지요. You're used to somebody waiting on you, and there was nobody waiting on you. You're with a group of people that are all expecting you to behave in a way you're not used to behaving. But turns out that it's good for you and it's energizing. 우리는 생활 수칙에 따라서 참가자들을 시간 여행 첫날부터 2012년의 노인이 아닌 1982년의 중년으로 대합니다. 그러자 일주일이 채 되기도 전에 참가자들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명숙 씨는 지팡이가 없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하연남 씨는 계단을 한 번에 두 칸씩 내려오기도 하죠. 5건. 아유, 그렇게 많이? 네. 또한 청력이 좋지 않아 다른 참가자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던 김한용 씨는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참가자들은 웃음이 늘면서 표정이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둘째 날과 넷째 날 그들이 그린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첫 시간에 사실은 다들 못하겠다 그러고 두 분이나 그림을 완성을 하시지 못하셨잖아요. 자극 그림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은 어떻게 다들 다시 종이 달란 이야기도 안 하시고 어떻게 끝까지 그 제가 불러드린 요소로 하나의 그림이 되도록 완성을 해주셨는지 그분들이 그런 능력이 생기셨다는 것 자체가 소름이 돋았어요, 사실은. 예, 그 부분.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고요. 사실 젊으신 분들도 이렇게는 못하시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이틀 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그림들. 어떻게 단 이틀 만에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참가자들이 다양한 일정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이 40, 50대 그랬던 것처럼 모든 상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의식의 집중을 도왔습니다. 또한 스스로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통제력을 되돌려 주었죠. 그러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주 놀라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으로 살면서 약해졌던 상황에 대한 의식의 집중, 선택과 결정에 관한 통제력, 이것이 참가자들의 변화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서 통제력을 빼앗아 다시 2012년에 노인처럼 대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통제력이 왜 중요한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참가자들의 통제력을 빼앗기 위해서 사전 교육을 받은 봉사 단원들이 끊임없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으며 도움을 자청합니다. 그러자 한명숙 씨는 도와드릴 건 내가 몸이 좀 불편하니까 혼자 할 수도 있지만은 이불 좀 깼으면 좋겠어. 봉사단에게 의지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지? 대강 소름
그거 터지면 대강 한 번씩. 근데 걸로, 네, 걸로 가지 않나? 쓰레기통도 비워드릴까요? 글쎄, 비워야 되겠지? 네, 비워드릴게요. 응. 우리 여학생이 할까? 커피 한잔 탈거였지. 네. 위에 가야 있을걸? 네. 예, 예. 나는 이 모닝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자 지팡이도 없이 오를 수 있던 계단을 지팡이를 짚고 부축까지 받으며 오르기 시작합니다. 봉사단 투입 전에는 단 한 번도 뉴스 시청 시간에 늦지 않았던 오승용 씨는 처음으로 지각을 하죠. 참가자들이 통제력을 잃고 쉬운 것을 선택한 순간 다시 2012년의 노인과 같은 모습으로 되돌아옵니다. You don't want to, even though most people think they do, you don't want an environment that provides no challenge. Some of the things that feel the hardest provide the greatest satisfaction once we accomplish them. And that trying to accomplish them, even if we don't succeed, is better for us psychologically than just giving up and presuming incompetence. 6박 7일의 시간 여행 동안 참가자들은 모든 일을 스스로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의 집중과 통제력을 발휘하며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됐지요. 참가자들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 여행 전후로 신체 및 정신 검사와 프로필 촬영을 했습니다. 단 7일간의 시간 여행 후에 나타난 결과는 매우 놀랍고 흥미롭습니다. 다 좋아지셨어요. 일주일 때 실험, 그러니까 일주일의 결과치고는 굉장히 좋은 거죠. 훌륭한 자극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노화를 역행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일주일 전후에 그 노화의 정도가 좀 크게 개선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이 정도의 효과면 일주일치고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보여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한영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피부톤이 더 좋아지시고 혈색도 좋아지시고 전반적으로 잔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개선되고 한 10년 정도는 전후에 시각적인 연령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단 일주일 만에 10년이 젊어진 김한용 씨. 김한용 씨와 버금가는 변화를 보인 참가자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변화를 볼 수 있고 또 특히 눈밑주름 같은 그 눈밑에 볼록한 지방이 많이 개선이 됐다거나 마치 이분이 수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변화를 보이시는 분이고요. 이분이 성형외과 쪽으로 봤었을 때 가장 많은 에이징의 효과가 시각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7일간의 시간 여행 동안 매우 큰 변화를 보여주었던 또 다른 참가자 한명숙 씨. 목에서 보면 목에 주름이 좀 많이 완화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경험이 피부의 탄력을 좀 더 높이지 않았나. 그래서 목에 어떤 잔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승용 씨와 남성남 씨도 얼굴 톤의 변화를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것일까요? 심리적으로는 20, 30년 전에 각자의 영역에서 좀 전성기를 구가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돌려놨었을 때 심리적으로 상당히 자신감이 있고 긍정적이어지고 이제 이런 어떤 그 마인드 컨트롤이 바뀌게 되면서 상당히 큰 플라시보 이펙트가 전반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좀 됩니다. 위약 효과라 불리는 심리 현상, 플라시보 효과. 정보에 대한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믿음 때문에 실제로 좋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노화라는 단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이나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건강이나 심지어는 수명에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죠.
참가자들은 시간여행 전후에 설문에 응했습니다. 설문지는 행복 정도, 개인의 마음가짐, 그리고 생활 전반사에 대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문 결과는 어떨까요? 이 프로젝트가 시작하기 전에 대비해서 마치신 뒤에 약간 유의미한 어떤 삶의 만족감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어떤 개입이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어떤 삶의 만족감에 변화가 있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죠.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향상을 보이며 노화를 역행한 일명 젊어진 참가자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1982년도로 꾸며진 세트장이라 가능했던 것일까요? 물론 보기 좋은 데 가서 사람들과 어울린 것도 도움은 될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만 갖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변화가 많으시고, 특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언어 유창성이나 어떤 반응 시간이나 그런 것 자체는 보기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해서 좋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특별한 환경이 아닌